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그들도 여느 가정과 똑같이 저녁 식사 후 도란도란 둘러앉아 하루 일과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명절이 되면 친척들과 모여 안부를 나누고 휴가철엔 좋아하는 여행지로 가정여행도 다니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바로 그날 큰딸 마스야마 히토미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사건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후쿠시마현의 미나소마시. 당시 21살이었던 마스야마 히토미는 평소 집에서 멀지 않은 치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개인 사정상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2월 19일. 그날은 일하던 치과에서 마지막 근무일이었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꽃다발과 선물 그리고 편지를 받으며 마지막 근무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밝게 웃으며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13시 10분경 귀가를 위해 차에 올라탔던 히토미. 직접 차를 운전하며 떠나는 히토미에 뒤에서 동료들은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히토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을 동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평소 히토미는 밝고 상냥한 성격으로 모두와 잘 지냈어요. 아, 퇴사 이후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들떠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오후 1시쯤 퇴근한 히토미가 아무 연락도 없이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그녀의 가족들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하루 정도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는 실종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던 경찰. 종종 있는 일이라며 가족들을 달래고는 며칠 기다려보자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히토미는 그 후로 며칠이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건 없죠, 사실은. 본인이 퇴사하겠다고 해서 짐 싣고 나갔는데 웃으면서 누가 그것을 이상하게 보겠습니까? 사실 그 상황 자체로는 딱히 그 사건으로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딱히 봤을 때 만약에 사건을 처리한다면 교통사고, 뭐 차에 의한 어떤 교통사고의 납치, 아니면 교통사고 후에 뭐 어떤 이 정도를 생각하지 나머지는 생각하기 쉽지 않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그제서야 수사에 나섰습니다. 우선은 그녀의 가족과 약혼자, 친구나 동료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 가족들에게 히토미가 스스로 집을 떠나 잠적했을 가능성에 대해 물었으나 가족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출이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히토미는 결혼을 앞두고 무척 행복해했어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지냈던 아이가 결혼식이 3주 남은 이 시점에 갑자기 사라지는 게 말이 되나요? 혹시 위험한 상황에 휘말린 건 아닐지. 히토미는 결혼을 3주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결혼 때문에 치과도 그만두었던 것, 직장 동료들도 결혼을 앞두고 들떠 있었다고 기억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결혼이라고 할 때 그 내부적인 사정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제가 만약에 수사관이라고 하면 결혼 과정에 뭐가 좀 문제가 있었나? 그 남편하고의 문제, 아니 그러니까 남편 들사랑과의 문제가 좀 있었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살펴보겠죠. 히토미의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도 별다른 흔적이나 단서가 발견되지 않던 어느 날 한 직장 동료가 돌이켜보니 살짝 의아한 일이 있기는 했다며 제보를 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히토미가 실종되기 며칠 전부터 직장으로 히토미를 찾는 전화가 종종 걸려왔어요. 통화 상대는 여자 목소리였고요. 그런데 통화하는 동안 히토미가 불안해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지만 중간에 히토미가 시계를 몇 번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일상적으로 전화가 잘 안 오는 사람, 외부 전화가 안 오는 직장인들이 있죠. 근데 하필 그 전화만 유독 신경을 쓰더라. 그럼 그게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설정할 수는 있죠. 혹시 누군가 자신을 스토킹하거나 아니면 이 직장에 있는 것이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굳이 그만두긴 싫지만 그 전화 때문에 혹시 그만두는 부분 이런 것도 설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누가 전화 걸었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특히 여자라고 하면은 뭐 이제 뭔가 갈등, 치정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직장으로 히토미를 찾는 여성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동료의 제보를 제외하면 여러 증언들의 공통된 내용은 히토미에게서 별다른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3주 후 약혼자와 결혼을 앞둔 행복한 예비 신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처럼 히토미는 정말 행복한 예비 신부였을까? 수사가 난항을 겪던 중 경찰은 히토미가 종종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수첩을 입수했습니다. 안에 적힌 내용들 역시 평범한 메모와 간단한 일기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즉 히토미가 실종되기 3주 전인 1월 25일 메모에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X라는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전 애인이라고 했다. 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 설마했던 예감이 맞았어. 그이는 그런 여자를 모른다며 누군가가 악의적인 장난을 친 것이라고 말했다. 믿어야지. 자기 결혼할 사람의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도 또. 근데 그런 걸 장난칠 사람이 있나요? 이거는 좀, 이거를 결혼할 여자한테, 자기가 당신 결혼할 남자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이거는 뭐가 진실성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르게 해도. 그러면은 이 여자분이, 이게 실종되신 분이 신경을 많이 쓸 수 있죠. 뭐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모르죠. 저기 남자, 결혼한 남자를 사실은 나이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깊이 사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이것은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실종된 분이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죠. 수첩이 발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히토미가 다니던 치과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있는 공터에 그녀의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히토미의 소지품, 즉 가방과 지갑 등을 포함해 실종 당일 동료들에게 받았던 선물과 꽃다발이 그대로 있었고, 평소 소중히 여겼던 결혼 반지 또한 좌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으나 한 가지 특이했던 것은 차문 표면에 바보, 추녀 두 단어가 적힌 낙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낙서는 송곳 등의 날카로운 무언가로 긁어서 쓴 듯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500m라고 하면 그렇게 먼 데는 아니죠.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당일날 그냥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선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당일날 500m 가서 거기서 누군가를 태우거나 아니면 누군가에서 세워져 갖고 그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뭔가 하다가 납치가 됐거나 이렇게 해야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바깥에 있는 바보 추녀는 그때 쓰여진 것이 아닐까? 그러면 이거는 결혼을 시기하고 바보 추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여자가 아닌가요? 바보 추녀라고 하면 남자라고 하면 다른 욕을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나오게 해서 다른 차로 데리고 한 다음에 자기 차 그랬다고 하면 설명이 되는. 그럼 이 차는 처리할 생각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갑, 뭐 가방, 뭐 이런 소지품 이런 것들은 그 사람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범인이 여성이어야 되는 거네요, 확실히. 근데 거기다 뭘 써놨잖아요. 그걸 자기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놓고 갔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성립이 되기 쉽지 않죠. 이 상황만 봐도. 경찰은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직장 동료의 증언과 히토미의 수첩 속 내용, 그리고 차량을 조사한 결과 금품 갈취 목적이 아닌 원한 관계로 보여지는 점 등을 토대로 히토미의 약혼자 다이치와 그의 전 애인 리코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두 사람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결과 히토미에게 전화를 걸었던 여성은 리코로 밝혀졌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수사 상황에 드디어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두 사람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우리는 결국 그 둘을 용의선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그들에겐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알리바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리바이라는 것은 아니 이런 거잖아요. 알리바이는 있어도 누굴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리바이는 정확히 어떤 알리바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94년이잖아요. 그럼 CCTV 알리바이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을 믿을 수가 없죠. 유력한 용의자였던 약혼자와 전 애인마저 용의선상에서 벗어나자 히토미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목격자를 찾기 위한 특별 방송까지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유의미한 제보가 들어오지 않자 결국 이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히토미가 실종된 지 1년이 지난 1995년 1월 4일 히토미의 여동생은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네, 마스야마입니다. 여보세요? 네? 언니야. 네? 언니야. 누구세요? 언니라고. 누구신가요? 히토미예요. 네? 근데 만약에 당사자라고 하면은 계속 얘기를 했겠죠. 나야 나. 나라고 했겠죠. 근데 다시 히토미 이름만 하고 끊어버려요. 왜 그렇죠? 만약에 당사자가 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계속 얘기를 나야 나 언니라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건 좀 당사자일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데요. 히토미의 가족들은 그 목소리가 히토미의 목소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걸려왔을 당시 히토미의 나이는 22살인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 같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통화를 추적해 전화를 발신한 곳을 찾아냈는데 그곳은 후쿠시마의 한 공중전화였습니다. 범행과 관련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범행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게 청부라고 하면 돈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뭔가 거기에 다른 어떤 갈등 구조가 있어갖고 그렇게 개입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가능하죠. 그 사건에 대한 뭔가 모종의 진실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약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설명을 하려든가 이득을 얻으려든가 뭐 이런 어떤 그 개입 과정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결국 발신인의 정체를 추려내는 데 실패했으나 이후 두 번 다시 전화가 걸려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서 다뤄진 시기에 몇 개의 가설이 제기됐는데 그중 하나는 야쿠자 다이치의 전 애인 리코가 야쿠자와 연관된 인물이었다는 것. 리코가 다이치와 히토미의 결혼 소식을 듣고 조직원을 사주해 히토미를 살해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공터에서 발견된 차에 저항의 흔적이 없었고 경찰 조사 당시에 리코에게 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바로 약혼자 다이치가 수상하다는 것. 실제로 다이치는 히토미 실종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곧바로 다른 여성과 결혼한 후 아이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히토미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었을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묘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녀를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그녀는 스스로 사라진 겁니다. 이와 같이 다이치는 히토미 실종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해 많은 의심을 샀으나 이후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고 그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까지 있어 더 이상의 수사가 불가능했습니다. 까닭에 그의 발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의문 중 하나로 담겨졌습니다. 일본에서 야쿠자 얘기는 늘 있는 얘기고 뭐냐 상투적인 얘기고 남자가 의심스럽네요. 왜? 자기가 왜 스스로 사라진 거라고. 왜 스스로 사라지죠? 자기 결혼할 여자가? 남자가 일종의 사기 결혼 같은 거를 하려다가 들키니까 가짜 결혼 사건? 그런 거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이 실종된 분이 그걸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갈등. 그래서 500m 지나서 만나서 뭔가 하다가 거기서 이제 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실종된 분은 거기서 그냥 납치된 상태로 어디론가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설명은 쭉 되고 조금 선명하게 이 약혼자 혹은 그 내연녀 어느 쪽이 더 포커싱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약혼자가 더 중심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실행은 내연녀가 했겠죠. 왜냐하면 추녀, 바보 이런 형태의
그걸 쓴 거는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실행자고.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마스야마 히토미 실종 사건은 어떠한 단서도 흔적도 목격죄도 나타나지 않은 채 일본 역사상 최악의 미제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시신도 발견되지 않은 탓에 가족들은 히토미를 가슴에 묻은 채 아직도 딸의 행방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오로지 그녀밖에 모르게 됐습니다.